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세 준 것은 아는데, 창조 주신 것은 아는데, 그분이 바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유월절은 그들에게 명절 중에서 최고의 명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아픔을, 멸시를 당하고 그러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대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그들은 그 날이 기념이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8월 15일 날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3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국권이 없이, 주권이 없이, 이름들도 다 일본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지명도 전부다가, 학교도 전부다가 일본 언어로 바꾸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생활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36년 동안이나 없는 그런 서름 속에서 광복이 됐단 말이야. 한마디로 주권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나라가 없는 서름 속에서 그렇게 해방이 되었으니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도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 예루살렘 적은 그 도시에 그 유월절이 되면은 각계 각처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약 25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요. 엄청나게 글로 전부 다가 몰려드는데, 거기서 그들은 때 아닌 빅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할렐루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다윗 왕조, 그때 그 화려했던, 찬란했던 그런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그들은 접했어요. 빅뉴스죠. 굿뉴스죠. 한마디로 토픽감이죠. 이들이 그 뉴스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환영하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모르게 어설퍼. 이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면 너무나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 왜 그래요? 자기네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그 만왕의 왕은 백마를 타고 왔겠죠? 멋지게 호위병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와야지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건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 그 왕이라고 그러네. 또한 보세요, 이 레드 카페라도 쫙 깔아가지고 거기에 백마를 타고
척척 이렇게 위엄있게 멋있게 아름다우게 찬란하게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이건 촌부들의 겉옷 땀냄새가 나겠죠. 뭐 좀 옷이 좋겠습니까? 지저분한 그 겉옷을 갖다가 깔고 그걸 레드카펫 대신에 그걸 위에 오시는 거야. 아, 현수막이라도 응? 다 그 흔해 빠진 현수막이라도 걸고 또 많은 화려한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되는데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흔들면서 무슨 학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이들 응?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백마를 타고 오시든지 멋진 그런 레드카펫을 깔고 오실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 마귀의 방법을 절대로 쓰시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마귀는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너 어?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겠느냐? 얼마나 참 멋있어요. 응? 돌 갖다가 다 떡으로 바꿔가지고선 굉장하겠죠? 또한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가 놓고선 떨어져 내려봐라. 화려하게 예수님이 거기서 쫙 뛰어 내려오시면서 그냥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웅장하게 오신다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쫓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따릅시다. 마귀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런 거치장만 찾는 거예요. 웅장한 것,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것,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 세상적으로 굉장한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 위주로 교회가 급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급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급성장해야 돼요.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급성장 숫자만 늘리려고 한다면 화려한 어떤 건물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이 세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것, 큰 것, 굉장한 것, 웅장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조금 뭔가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답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보다는 훨씬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나는 못생겼다, 나는 얼굴이 좀 이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풍채도 없어, 고운 것도 없어, 그렇다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근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 그렇게 외모를 따라서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크다, 웅장하다, 많다, 넘친다, 모든 것들이 그런 기준으로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너희들이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한다, 책망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겉모습보다는 여러분들의 영이 아름다우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이 이 땅에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외모에만 치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은 내 영혼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육체를 위해서 내 영혼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때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자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종의 형태로까지 낮아지셔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도 서로 너희도 이와 같이 종로로 타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가 종로로 타라, 서로가 남을 낮게 여라, 이런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가장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으뜸 분명히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요, 거기 가서 천국도 천국 나름이란 말이야. 열골의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왕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 불가운데 받는 구원도 있어요.
따라서 천국도 천국 나름이다. 천국도 천국 나름이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으뜸이 되기선 너희가 낮아져라. 너희가 위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가장 비천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낮아지셨어. 그분은 바로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도무지 창조주 만왕의 왕이시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온갖 고난과 또한 핍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비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물 위에 어떠한 이름보다도 뛰어나게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게 나귀 새끼. 겸손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잠시 삼켜 살펴보면은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거기서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다수는 시작. 9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그 예수님을 이들이 알게 된다면은 몇 날 며칠이 못 가서 이 무리들이 소동하는 무리들이 돌로 쳐라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매달아라 아우성치고 소동하는 무리들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가? 바로 겸손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나를 높이고 어깨를 같이 하면서 섬길 수 없고 낮아질 수 없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남을 높여야 돼요.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 그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남을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남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자 먼저 종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서로가 종로로 사는 데 써라. 남의 아픈 것을 남의 약점을 들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 남의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허물을
더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냥 자신이 덮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겸손해져요. 이 벼가 알곡이 되면 될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고개를 바짝 들고 조금 잘난 체 하고 싶어져요. 조금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서운해지기도 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배운 것이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내가 키가 큰데 내가 뭔가는 남한테 우쭐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만은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연조가 깊다면은 깊은 만큼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이시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 저 낙이 새끼를 끌고 오너라. 주인이 뭐라고 말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만물이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린 빈손이 왔으니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 모두가 다윗사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시간을 맡겨주신 시간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 인생 일생이라죠. 일생 그 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쓰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내 육체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육체 건강을 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강이에요. 또한 모든 달란트와 물질이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세상 불탈 때에 그 물질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감히 누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고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생명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쓰시고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쓰임받아서 저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의 영광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